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서울시 9급 한국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분석, 해설 및 분석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원래 이제 큰 시험이 있을 때는 어디 저도 뭐 이렇게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는 뭐 불가피하게 저도 이제 부산을 갔다 오다가 지금 이제 사무실에 지금 한 4시 좀 넘어서 도착했는데, 저도 이제 뭐 열차 안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이제 문제지가 공개가 안된것 같아서 수험생한테 이제 카톡으로 문제 좀 보내라고 해서 지금 카톡 인쇄 상태가 아주 엉망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난이도를 궁금해 하시는데, 뭐 작년 서울시나 서울시 9급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국가직 9급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막상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커트라인이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체감적으로 수험생들이 이야기하는 그 체감적인 난이도는 살짝 좀더 이렇게 어려웠지 않나. 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두 문제 정도 때문에 백제 문화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일평 문제 때문에 체감적으로 조금 국가직 9급이나 그다음에 이제 작년 서울시 9급에 비해서 체감적인 난이도가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뭐 9급은 이제 치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게 뻔하기 때문에 아마 90점 정도면 충분히 잘한 점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심지어 다른 과목을 잘 친다면 85점도 아마 합격하는 사람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90점은 받아야만 어디다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정도다. 그다음 이제 솔직히 95점 정도 받았으면 사실은 잘본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도 뭐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반응을 조사하고 있지만, 지금 뭐 95점 만점 받았다는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다잘친건 아니고요. 통계를 내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90점 정도면 충분히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정도고요. 자, 그다음 이제 단원간의 비중을 보면 서울시는 뭐 서울시가 이제 지금까지 뭐 특별히 뭐 근현대 쪽이 많이 나왔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8문제, 거의 뭐 근현대 쪽이 살짝 비중이 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사 문제가 이번엔 특이하게도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경향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뭐 이번에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사 문제가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안 나왔다.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 쪽에서 평상시보다 한두 문제 정도 더 나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따가 제가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만은 5번 문제, 제가 A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일평 문제, 백제 문화재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15번의 문일평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체감적으로 좀 어려웠지 않을까. 자, 물론 이제 그건 제가 봤을 때 만점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왜그 사실 창왕 고고는 한능검에 한능검 몇 회더라? 제가 이제 한능검 분석 강의를 항상 하니까 한능검 시험에 이제 그게 한두번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한능검은 약간 좀 시사상식적인 부분이 있어서 설마 이런 게 공시에 나올까 해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안 다뤘는데, 거기 이제 나왔더라고요. 뭐 그런데 그걸 뭐 다룬 수험서가 여러분들이 뭐 8400분 뭐 120강 140강에서 그거 다뤄주던가요? 그렇지 않을걸요 아마? 그거는 뭡니까? 감으로 답을 압축하는 거죠. 요행이 그걸 본 사람, 한능검 시험을 봐서 요행이 그런 걸본 사람은 운이 좋게 맞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왜 맞았냐? 사실 감으로 푸는 거죠, 감으로. 알겠죠?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이번에 국정교과서를 이제 벗어난 문제가 그 백제 문화재, 꼭 기업과 디귿 선택지가 국정교과서에 없는 겁니다. 저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뭐라고 말씀드립니다. 국정교과서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가 기본서에서 또는 뭡니까 개념 강의나 초스피드 강의에서 제가 전혀 다루지 않는 문제가, 만약에 답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1년에 공개되는 문제가 305문제인데 그 중에서 제가 자 5문제만 나오면 제가 강사 은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지금 몇번 쳤어요 지금? 지금까지 친게 경찰 시험, 경찰 2번 봤죠?
그 다음에 국가직 한번 받죠? 사회복지직 받죠? 법원직 받죠? 기상직 받죠? 지금 벌써 몇 번 봤어요? 8번 봤어요. 8번 봐가지고 지금 이번에 서울시 7급 9급까지 갖고 8번 봐가지고 공개된 문제가 165문제가 있습니다. 165문제 중에서 지금 두 문제 등장했습니다. 두 문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는, 왜? 시사상식이니까 없을 수 있죠. 제 기본서에 전혀 다루지 않는 그런 문제 지금 두 개 나왔습니다. 두 개. 제가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다섯 문제 넘어가면 제가 강사 은퇴한다니까.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이게 9급이나 경찰은 제가 7급은 뭐라 그랬습니까? 범위를 조금 넓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7급도 저는 범위를 넓히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7급 준비한 사람들은 묘한 그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7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7급도 7과목이니까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만 공부해도 충분히 90점, 95점 나온다.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문제 푸는 스킬로 보완해라 라고 하는데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묘한 7부심이 있어서 사부님 이야기를 잘 안 따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또 뭐 머리가 되는 친구들도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범위를 넓혀라 이거야. 그런데 9급이나 경찰은 제가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빨리 합격하는 지름길이라고 했죠. 솔직히 한국사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서 고등학교 내신 수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3년 4년째 고등학교 내신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데 90점 95점까지 석 달 넉 달 동안 공부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걸 이걸 뭐 몇 년씩 붙잡고 있냐는 거지. 미친 거 아니냐는 거지. 그 다음에 솔직히 듣기 싫어도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구급이나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정말 비상한 사람들이야? 평범한 두뇌의 소유자들 아니야? 평범한 두뇌의 소유자들이 그렇게 무슨 1500페이지 되는 기본서 보고 120강, 140강씩 보고 그거 소화되냐고. 그러니까 왕강 제가 연구실에서 이게 평일날 계속 전화를 상담 전화나 이런 거 받습니다. 기가 막힌 사연들 정말 많습니다. 한국사 공부를 1년을 했는데 저 뒤에 근현대사까지 진도를 못 나간 거야. 정말 그 왜 진도를 못 나가겠어? 그 사람이 게을러서 못 나갔겠어? 수험서가 두껍고 강의가 기니까 저 뒷부분까지 못 나간 거지. 그 사람을 게으르다고 탓할 수 있나? 이건 강사들이 노량진의 강사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혹시 이번에 백제 문화재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 수험생들한테 얻어 터지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수험서를 아주 드립다 온갖 내용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10년에 한 번씩 나오려는 문제 그 설사 나온다고 해서 어차피 다 틀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하잖아요. 한국사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9급의 경우에 5과목 치잖아. 5과목 중에서 한국사만큼 범위가 확실한 과목이 어디 있어? 100문제 중에서 99문제는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낸다고 아예 못 박혀 있는데 그 100문제 중에 나오는 그 한두 문제 때문에 그 범위 이렇게 넓히는 거야? 노선에 대해서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한 얘기 또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 저희 노선은 뭐가 우리 노선이냐. 자,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범위에서 컴팩트하게 개념 정리하자는 거죠. 그러면 몇 달씩 할 필요 없잖아. 한두 달이면 공부 끝이잖아. 그 다음 거기다가 기출 문제든 문제풀이를 보완을 해갖고 문제 푸는 스킬을 좀 탑재를 하면 시험이 어렵든 쉽든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늘 결론은 90점, 95점, 만점 셋 중에 하나란 말이죠. 제가 왜 우리 사이트에서 매주마다 온라인 동영모의고사를 무료로 실시를 합니까? 그건 수험생들한테 노량진 수험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못 외우는 거? 뒤집다 잘 외워요. 근데 그 문제에다 써먹지를 못하는 거지. 문제 푸는 스킬이 꽝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오는데도
조금이라도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냥 헤매버리지.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무료 모의고사를 치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진짜 한국사는 범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범위를 넓히는 순간 공장기 하십니다. 제가 맨날 수업시간에 이야기하잖아요. 범위를 넓히는 순간 충일전쟁 당시에 광활한 중국 대륙에서 좌표를 잃은 일본군의 신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본군이 중일전쟁에서 진 거 아닙니까? 어? 항상 뭐든 간에 좌표 확실해야 되거든. 자기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 거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없잖아. 응? 진짜 상담하다 보면 진짜 한심 짜장들 많습니다. 아니 1년을 공부했는데 아주 기초적인 걸 질문하고 있어. 이건 뭐 중학생들이 질문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 도대체 100강, 120강 강의 계속 들었대? 도대체 뭘 가리킨 거야 지금? 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자, 1번은 뭐 문제 아주 쉽죠. 맨날 나오는 문제 납니다. 이거 장수왕이고요. 알겠죠? 제가 지금 A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장수왕이고요. 장수왕이 제위할 때 자, 여러분 니은 427년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낮의 동맹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번 문제. 그나마 이게 정답률이 조금 낮았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 강의, 초스피드 강의, 파이널 강의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계 문화유산, 세계 기록 문화유산, 이 두 개는 외우자 그랬죠. 제가 무형 유산은 이거 공무원 공시는 안 나오니까 하는 거면 나온 사례가 있지만 공무원 시험은 안 나오니까 그건 외우지 말라 그랬죠. 노량진 강사들이 그 무형 유산까지 외우라고 하는데 제가 미친 거라 그랬죠. 근데 세계 문화 유산과 세계 기록 유산은 이건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줘야 됩니다. 제가 우리 기본서나 자 우리 초스피드의 고 정리된 거 있죠? 2014년까지 지정된 거 제가 딱 정리해놓은 그 표 있죠? 그거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게 자, 동그라미 4번의 비변사 등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요 문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난이도 한 중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뭐 이건 뭐 아주 쉽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무왕은 신라와 연합해 당을 공격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사부님이 초스피드 개념이나 수업 시간에 파이널 정리나 제가 이거 PPT로 띄워서 말씀드렸죠? 732년에 자, 여러분 당나라가 어떻게 했다고? 그렇죠. 자, 여러분 발해를 뭡니까? 견제를 하니까. 자, 발해 2대 무왕이 장문유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덩조를 공격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당나라가 뭡니까? 신라에게 도움을 청하자 신라가 자,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자, 발해 남쪽 국경을 공격한 적이 있다. 요거 좀 표현이 잘못된 거죠. 요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번에는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도 이건 뭐 저는 난이도 하라고 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고려의 4대 광종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대 광종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제 6대 성종, 동그라미 3번은 태조왕건, 동그라미 4번은 이거 뭡니까? 고려 말에 자, 뭡니까?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그다음 이제 여러분 문제는 5번입니다. 자, 여러분 5번에 자,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서 정림사지 5층석 탑이 백제 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니은은 들어가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어차피 1번과 3번이야. 2번과 4번 친 사람들은 자 법주사 쌍사자석 등은 이건 통일신라 거잖아. 자 여러분 틀리더라도 1번 쳐갖고 틀려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여러분 몇 번 쳐야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아마 이번에 자 만점을 결정하는 자 요거 맞은 사람들도 솔직히 한능금 쳐갖고 요인이 창왕명 석조사리감 자 요게 이제 한 6년 전에 발견됐나요? 5년 전에 발견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능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이 창왕이 자 여러분 백제 위덕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성왕 그 뒤에 등장한 그 위덕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이 5번 문제는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다. 자 이건 좀 생소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감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1번, 3번을 일단 답을 압축하는 게 중요하겠고 여러분들 중에서 뭐 한능검 문제까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워 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디귿과 니은과 디귿을 답쳤을 텐데 자 솔직히 자 1번 기역과 니은으로 낚인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뭐 요건 뭐 저는 솔직히 인정해요. 뭐 제가 뭐 이건 뭐 저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저도 비판받아야죠. 알겠죠? 그런데 뭐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그 뭐 7,000분, 8,000분짜리 강의에 이거 다루던가요? 뭐 백률사 석당하고 창왕명 석조사리감 이런 거 뭐 정확하게 다뤄주던가요? 어차피 이거는 이런 거는요. 이 문화유산 문제는 약간 좀 시사상식적인 부분이라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6번 문제 갑니다. 자, 6번 문제를 이걸 좀 잘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 여러분 이원익의 건의로 광해군 때 어떻게 했다고? 그렇죠.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 지방의 대동법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가장 강력한 힌트는 이원익 아니야. 그 다음에 사부님 뭐라 그랬어? 처음에 대동미가 12도가 아니라 봄가을 자 16도라 그랬잖아. 여기서 봄가을에 8말씩. 또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잖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대동법을 뽑아줘야 되는데 자 이걸 좀 못 뽑아준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거 참고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까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갑니다. 7번 문제는 뭐 김효원과 신무의겸이 나왔으니까 1575년에 을해연에 자 여러분 동인과 서인이 갈라진 그 이야기잖아요. 사부님 이제 이걸 을해당론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8번 문제도 저 뭐 기억은 뭐 뻔할 뻔자로 권문세종을 말하는 것이고 자 권문세종인데 신동과 뭐 사원 세력을 대표하는 신동과 연대해서 신진사대부의 대응한테 막 말이야 막걸리야. 이 말이야 막걸리야 이거. 기본 기초가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 아니야? 이런 거 틀린 사람들은. 신돈이 한미한 승려라 공민왕이 등용한 것이지 사원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권문세족이 신돈과 연대를 해? 말이야 막걸리야 이거. 자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9번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설명한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 좀 자존심도 상하고 사부님 가오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뭡니까? 그렇죠. 이건 바로 의정부 서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정부 서사제는 이제 세종 때니까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 있습니다. 제가 자 천주교 문제는 자주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황사형 백서 사건 이거 뭡니까 이거? 신유박해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신유박해. 제가 보니까 이 문제 어렵다고 뭐 투덜투덜 거리는 그 수험생들이 있더라고. 난 그거 보면서 진짜 기본이 안 돼 있어. 이거 솔직히 이 황사형 백서 사건을 안 다루는 수험서가 있어요? 그런 강사가 있어 세상에? 없잖아. 그 다음 천주교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자 여러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이것도 뭐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건 뭡니까? 단군설화가 되겠습니다. 이 단군설화가 기록된 책이 바로 삼국유사 제왕운기가 대표적이죠.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에 대한 설명. 자, 동그라미 1번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아, 봐봐요. 삼국유산 사부님 뭐라 그랬죠? 불교적 신의사관이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이제 왕력편, 흥법편, 기입편, 이런 걸 다룬단 말이야. 알겠지? 자, 입만 아픕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은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다루는, 설명이고, 동그라미 4번은 이제, 자, 뭡니까? 고승전이죠. 알겠죠? 뭡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12번 문제. 아, 12번 문제 약간 좀, 뭐, 여러분들 중에서 헷갈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유형원의 반개수로가 맞는데,
유형원의 반개수록이 백과사전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 백과사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건 뭐예요? 이익의 성호사설 아니던가요? 이익의 성호사설이 백과사전적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익의 과구록은 뭐 대략 이런 책이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 자, 동그라미 3번에 박지호는 뭘 썼어요?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동그라미 4번에 안정복의 동사강목이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긍익의 열녀실 기술에 대한 설명이잖아. 조선시대의 정치 문화사를 다루었다. 이긍익의 열녀실 기술에 대한 설명이잖아.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저 고대부터 다루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실학자의 저술, 실학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12번 문제는 뭐예요? 약간 문제 푸는 좀 센스가 좀 있어야 오답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13번 문제를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아마도 요거는 뭐 실수했겠죠. 이런 문제 틀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카테미리학이죠. 니은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옵니까? 리을.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2차 영일 동맹이죠. 그 다음 이제 기억이 뭡니까? 포츠머스 강화조 이야기죠. 제가 이 순서는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 수능에도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도 여러 번 기출된 사례가 있고 한능검에도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뭐 이런 문제는 난이도 하라고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15번. 자, 14번 문제 틀린 사람들은 뭐 이게 뭐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이게 공무원 시험 치면 안 되는 분들이죠. 이게 뭐예요? 한국 강복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은 전부 한국 강복군에 대한 설명이 맞는데, 자, 동그라미 2번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행동준승 국양 말하는 거죠. 근데 동그라미 3번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바로 자 누구? 그렇죠. 조선 의용군을 말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조선 의용군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까탈스럽게 생각했던 15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번 문제는 대미관계 50년사가 이게 가장 결정적인 힌트인데, 솔직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저도 틀린 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본서에 또 우리 초스피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업시간에 이걸 그렇게 강조한 건 아니에요. 사실 문일평이라는 사람을 제가 역사 쪽은 좀 깊게 나오기 때문에 다 문일평, 그 다음에 뭡니까? 손진태, 알겠죠? 안재용까지 제가 사실은 다 애우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솔직히 워낙 출제가 박은식, 신채호,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누구죠? 사회경제사, 백남훈, 이런 데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그것만 강조를 하고, 사실 제가 손진태, 문일평, 안재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소홀히 했습니다. 제가 PPT에도 띄워드리고 우리 초스피드 교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에도 다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뭡니까? 이 문제가 체감적으로 힌트가 너무 없죠. 그 앞에 부분이 사실은 조선학운동을 설명하는 문장인데 조금 힌트가 좀 적습니다. 여기서 힌트가 될 만한 게 맨 마지막에 대미관계 50년사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15번 문제를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나올 거였으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강조할 걸 뭐 그런 그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뭐 여러분 뭐 동그라미 2번 누굽니까? 이병도나 손진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3번은 이건 백남훈을 말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4번은 이건 박은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사실은 이 문제 15번 문제를 풀 때 3번 4번은 절대 답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고민을 해도 1번, 2번 중에 고민을 해야지 3번, 4번을 답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16번 문제를 보시면 이건 유치찬란한 문제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를 보시면 뭐 삼비증식계획을 말하는 것인데 뭐 4번이 틀렸죠. 그래서 이제 삼비증식계획도 4번이 뭐라 그러십니까? 수탈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삼비증식계획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 중에서 농가 부채가 올라간다든가, 그 다음 이제 소장료 부담이 이제 말단 농민들에게 전가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농민들도 많은 어떤 뭡니까? 이게 사실은
이익을 얻었다기보다는 수탈을 당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국사 교과서는 삼위증식 계획을 이제 어떤 뭡니까 수탈적 성격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은 뭡니까? 자장농이나 자소장농이 자, 이 삼위증식 계획 과정에서 이제 몰락해서 소장농이나 자소장농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식민지 조선의 농촌 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건 답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17번 문제를 보시면 맨날 나오는 거죠. 자, 뭐 갑신정변과 개화당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쉽게 정답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갑니다. 자, 18번 보시면 이걸 또 춘생문 사건을 쓴 사람들은 뭐야? 아간 파친 직전에 춘생문 사건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독립협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쉽게 정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19번 문제 갑니다. 자, 이게 뭡니까? 좌우합적 7원칙이니까 이게 좌우합적 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사부님이 좌우합적 7원칙 중에서 4개 또는 5개만 알자 그랬죠? 1. 자, 뭐라고? 중도적인, 좌우합적으로 중도적인 자, 임시민주정부를 하루속히 설립하자, 수립하자. 두 번째. 자, 미소 공동위원회를 재개시키는 성명을 발표하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당시에 뭡니까? 친일파 처리 문제와 자, 여러분 토지 분배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좌익과 우익의 입장을 절충시켰다. 그 다음 이제 뭡니까? 자, 6조는 입법기구에 대한 어떤 뭡니까? 기초적인 합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입법기구의 어떤 역할과 권능, 자, 요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6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요렇게 이 좌우합적 7원칙에서는 이렇게 한 4개나 한 5개 정도만 알아두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쉽게 나오죠. 자, 3번은 사실은 뭡니까? 자, 당시 이제 토지 분배에 있어서 이제 조건, 자, 유족권 뭡니까? 뭐, 자, 뭐 유족권 몰수, 그다음 이제 매수, 뭐 이런 어떤 뭡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뭐 이렇게 좀 절충적인 어떤 요소가 있죠. 자, 그런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20번을 틀린 사람들이 좀 있어요. 20번 조금 체감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말장난이 아니야. 아니 4.19 혁명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3.15 부정선거잖아. 그럼 동그라미 1번에 4.19 혁명 발발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맞지? 그 다음에 당시에 뭡니까? 자, 여러분 그 민주당 후보인 조병욱이 사망을 하면서 이승만은 사실상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 얘기가 동그라미 3번이 그 얘기 그 말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승만의 나이가 너무 고령이라 84살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승만이 재임 기간 중에 유고가 될 수 있으니까 이승만 유고에 대비 유고 가능성에 대비해서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엄청난 불법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했지. 그게 3.15 부정선거잖아. 동그라미 3번이 그 말이 맞잖아. 동그라미 4번 당근 봤다고. 답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게 동그라미 2번밖에 없잖아. 사부님이 내가 한번 테이프 돌려봐. 테이프. 어? 수업시간에 한 테이프를 돌려보라고 내가 뭐라 그랬어. 4.19 혁명 직후에 대통령이 이승만이 물러나고 부통령이 이기붕이 물러나고 그리고 나서 자 허정과도정부에서 제3차 견 의원 내각제로 아예 권력구조를 바꿨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는 게 아니라 그랬지. 의원 내각제로 헌법구조를 바꿨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는 게 아니라 총선거를 치러서 7.19 총선거를 치러서 여기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자 민주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게 된 거지. 그래서 자 민주당이 추천하는 대통령 후보가 윤보선, 민주당이 추천하는 자 국무총리 후보가 정면, 이 두 사람이 국회에서 선출이 돼갖고 제2공화국 정면정부가 탄생한 거라고 했지. 모든 수업시간에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솔직히 수능에도 장난친 적이 있고 한능검에도 장난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속지 말라고 그 표현을 계속 강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속나? 이 사람들아? 아 참.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만 이렇게 쉽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서울시 문제 공개된 이래로 서울시 9급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 벗어난 문제 있었던가요? 없었거든요. 자, 여러분.
제발 지금도 제가 수험생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물론 특정하고는 알바들이겠지만 거기는 일단 글을 올리는 사람들 80%가 알바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알바들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그 특정하고는 알바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알바로 지금까지 온 사람들 아니야. 아니 세상에 무슨 필기노트, 서브노트라고 하는 게 우리 기본서보다 더 많아, 내용이. 그게 무슨 필기노트, 서브노트야. 강사의 역할이 뭐냐고. 수험생들한테 시험에 나올 거 안 나올 거 탁탁탁 가려줘서 수험생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게 그게 강사의 역할 아니냐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뭐가 효과적인 한국사 공부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6월 27일 날 있는 지방직에는 이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해설 강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